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으실 때 많은 세리와 제느리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사순절 특세의 16일째 되는 날입니다. 40일 특별 세도 기간 동안에 3분의 2를 넘어서서 이제 절반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제 부흥회가 다음 주 금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번 부흥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는 김인중 목사님, 정말 열정적인 전도자고 부흥사이시죠. 그의 메시지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쉽고 재밌고 강력합니다. 복음 메시지, 간증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지나 이웃 중에서 내가 꼭 예수님께 인도하기를 원했던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들이 있다면 이번이 정말 절호의 찬스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함께 부흥집회에 참석해서 저들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고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한 집회가 열리니까 당신 꼭 참석하십시오. 이렇게 전화 주시고 또 만나면 얘기하시고 그래서 부흥집회에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의 마음과 몸, 우리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과 교회 가운데 은혜의 단비를 축복의 소낙비를 부어달라고 못 받아 얻는 나의 마음 나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남은 기간 동안 기도로 준비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첫 집회 중요하죠. 7시 반에 있는 부흥의 첫 집회부터 마지막 집회까지 쭉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주일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선교회는 산행을 하게 되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름이 나오죠.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마태입니다. 오늘 본 말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마태가 누구죠? 우리가 사순절, 금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읽고 있는 복음서가 무슨 복음서예요? 마태복음서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복음서를 기록한 기록자, 저자라고 할 수 있겠죠. 마태가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세리. 세리는 로마 식민 정권에 빌붙어서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먹는 그런 인간 말종이라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손가락질을 받던 그 직업이 바로 세리입니다. 마태복음이 자기가 이 책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숨기고 싶었던 과거를 그대로 드러내요. 나는 세리였었다. 근데 그러한 세리였던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다. 그리고 나를 부르셨다. 주님 따르라고 제자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제느리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따지듯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제느리과 함께 잡수시느냐? 도대체 너희 선생의 정체가 뭐냐? 유유상종이라고 했으니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너희 선생도 결국은 죄인이 아니냐 그렇게 공격을 해온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바리새인들이 12절 말씀에 예수님이 답변이 나옵니다.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죠. 아니 건강한데 뭐 의원이 쓸데가 있겠어요? 필요가 있겠어요? 네, 건강한 자는 실제로 건강한 자의 경우도 있겠지만 사실은 병자인데 사실은 환자인데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해서 의원에게 자기 마음을 자기 몸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치료받을 가능성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히 병이 있어서 그 병으로 고생하고 죽어갈 그 사람이 치료를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에게는 의원이 쓸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하셨을 때 건강한 자는 누구를 빗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 병든 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세리와 죄인들. 그래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자가 결국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은 구세주의 필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는 스스로가 병자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자에게는 치료의 희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건강한 자와 병든 자의 그 의미가 단지 몸의 건강과 병이 아닌 더 깊은 건강과 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다음 구절에서 밝히고 계시죠.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바로 건강한 자는 의인을 가리키고 병든 자는 죄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건강한 자에게 의인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했을 때 있는 것처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깨달은 자를 주님은 부르신다. 마태의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가? 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말씀이죠. 네, 예수님께서 지금 구약성의 한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나온 말씀이라고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거기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최근에 좀 들어보신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들어보신 거죠. 제가 호세 6장 말씀을 바로 그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더 원한다. 그 말씀하셨을 때 그 인애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우리에게 남성 중창단이 새로 조직이 되면서 이름이 헤세드라고 붙여진 것은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헤세드란 말이 호세아서에서는 지금 인애라고 나와 있고 이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 긍휼이라고 나와 있지. 그는 똑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받아 살 수밖에 없는 존재. 내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치료의 가능성이 막히고 내가 병든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나는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환자시군요. 한번 인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고 보니 환자시군요. 그래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디에 나는 약속일까요? 물론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너무나도 귀중한 약속의 말씀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말씀은 구약성경 1038면 구약성경 1038면 이사야 57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38면 이사야 57장 18절 19절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1038면 이사야 57장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이 그가 누굴까요? 다른 사람 말고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죄의 길에 시달려 슬퍼하는 나에게 그리고 나 때문에 슬퍼하는 나의 가족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이 평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한다고요? 샬롬이라고 합니다. 우리 샬롬 교회 이름이 바로 이 평강이란 아닙니까?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들의 병든 마음 병든 몸 주님께 맡기옵나니 저들을 긍휼히 여기사 받아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불러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를 고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 찾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소생시켜 주시고 일으켜 달라고 부흥케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비전시각장애인센터에 주영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로 다가온 부흥회를 위해서 김인중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인도하기를 원하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심령과 삶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돌아보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